너도 애써 참았던 물러날 찾아와 시간은 너를 지우려 눈물로 무워하는 너를 비추며 또다시 들려오잖아 No way 아직 내 곁에 떠나지 않아 이제 널 지울게 다 버릴게 지난 추억에서 보내줄게 I don't know why Tell me why 왜 넌 항상 또 그 자리에 Don't you know that M4M의 동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M4M 어떤 그룹이 되고 싶어요? 我觉得我们 M4M 想成为结合中外音乐上面的优点，然后不受外界的影响，然后把自己想要做的音乐和想法，表现给大家看着。那我只能说我个人吧，我觉得我对我们 M4M 的外形还有实力还是比较有信心的。然后呢，我觉得。 M4M 呢长得很高，然后我们队员我觉得都挺高挺帅的，然后都那重要就是我感觉我们都很有自己的个性，因为大家一起训练那么久，都彼此比较了解，因为都很有个性嘛。然后经再说经过那么长时间的训练，我感觉我们应该可以应对未来的一些困难，这样子应该不会有什么问题。 M4M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한중합작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 간담회 전에 저희의 자랑스러운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홍승성 회장님을 모시고 간단히 인사말과 M4M의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케이팝은 이제 우리 것만이 아니고 아시아 또 전 세계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화 전략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브를 설립하면서 바로 현지화 전략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서 첫 스타트가 이제 M4M이라는 친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이 친구들이 아시아가 또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아시아 스타가 월드 스타다. 아시아인이 아시아 어떤 아이들이든지 이제는 월드 스타가 될 수 있다. K-POP은 우리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공유할 수 있는 또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M4M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들이 K-POP이라든지 또 중화권에서 최고의 가수가 돼서 다시 돌아오고 또 우리가 다시 프로듀스 생활을 하고 또 시스템에서 국내 시스템에서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 대중에 대한 책임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